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집중해서 하세요.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매도 금지입니다. 제가 오늘 좋은 소식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대로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그리고 저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습니다.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제가 이 3% TV 자료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당연히 아니고요. 유명경제방송 이 3프로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최신화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의 전력 수요 변화 추정치입니다. 뭐 실제로도 비슷할 것이고요. 자, 2021년도부터 23년도 마무리까지는 굉장히 감소가 있었다. 수요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전력에. 근데 그 이후로 2024년부터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AI 관련해서 전력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LS 머트리얼즈와 다른 이 전력 관련주들인데 앞으로 AI 관련해서 이 전망 자체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좋은 상승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전력 수요량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유럽을 떠나서 전 세계 글로벌 발전량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2024년부터 엄청난 발전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전력 관련해서 이 수요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 공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 들어서 대규모 전력 시스템까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엄청난 글로벌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2차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에서 한 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AI 사이클의 1단계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현 못해도 2024년 말까지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많은 전력의 수요와 AI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엔비디아 엄청난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바이오 등등 AI 관련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무조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망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AI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량 확대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 지금 이 전력 관련주로 수익 보기가 매우 쉬운 그런 상황이다. AI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고 이어가고 있다. 그죠? 데이터 센터의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등 전부 다 이 전력들하고 굉장히 유사 깊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겠죠. 안 좋은 소식들 정말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불안할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 국채 펀드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조성을 한번 했죠. 이번에 국채 펀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력 사용량 급증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고 4월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관련주가 78%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아직도 수요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도움되고 있으시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 자, 이번에 또 오픈 AI와 협력도 공식화를 했죠. 누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애플이 했습니다. 애플이 협력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이제 참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제 이 AI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LS 머티리얼즈 매매를 계속하기엔 너무나 좋은 순간이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이 수익을 봐야 할지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잠깐만 영상 보고 가실게요. S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작까지 딱 1시간 정도 남았죠. 자, 오늘 일단 LS 머티리얼즈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장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장막판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이 매도를 해야 될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덤으로 수익도 좀 많이 얻어가고 싶다.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하나하나 전부 다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개인 전화번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노트 같은 데 받아 적으시고 자 010-4094-8575로 그냥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LS 머티리얼즈니까 편하게 그냥 LS 아니면 한글로 그냥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LS 머티리얼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각종 찌라시 정보들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제 차석필 개인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한 900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많이 아실 텐데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고 팔고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키움증권 쓰는 거 아시죠?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도 그리고 이번 달도 1% 안쪽으로 안착을 했고요. 자, 순위로 보면 3만 등이라서 굉장히 좀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저에게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알아보고 싶고 꾸준히 각종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 그리고 다양한 찌라시들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LS 혹은 그냥 한글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각종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좋은 수익 이어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PPT 파일로 그냥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전략을 정리해서 왔어요. 대응 전략 40페이지 정도 분량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중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차트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차트였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 움직임을 조금 보시면 상승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형 매집이 이루어졌고 하락 부분에서도 꾸준히 세력들의 매집봉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차트였죠. 이러한 종목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4배가 넘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LS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자, 제가 알려드린 이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저 과거의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 유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공격형 매집 진행 중이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터뜨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해서 소식이 들리자마자 계속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다. 벌써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받아가서 수익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이 종목 이름도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먼저 알려드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죄송해서 그거는 그냥 일부만 뽑아서 매집주만 그냥 문자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분명 이 PPT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손실은 절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주셔도 손실 보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분량이 꽤 많고 오래 읽으셔야 되니까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매집주도 제가 여러분들의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